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포함한 조직도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 열어놨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하기 전에 포토샵에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포토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열었고요. 포토샵에서 사이즈를 일단은 최소 단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요. BG7이라고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네, BG7. 그리고 OK 적용하셔서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캠퍼스가 열렸는데 제가 땡겨 놓을게요. 땡겨서 놓고 그 다음에 100%로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 화면으로 좀볼수 있게 이렇게 놨어요. 레이어를 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갖다가 적용시킬 거거든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이번에는 갈색 계열을 한번 써볼게요. 갈색 계열을 쓰는데 조금 진한 갈색을 써볼게요. 검정에 가까운 진한 갈색을 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갈색인데 좀 밝은 갈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상을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툴 에디터에서는 첫 번째에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OK 눌러 적용하시고 위에 옵션에서는 그라디언트를 중에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세요. 선형으로 된 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 주도록 합니다. 조금 길게 해 볼게요. 검정이 좀 많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조금 안쪽으로 한 절반 정도, 예, 한요 정도 체크해 볼까요? 요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재보세요. 재밌는 효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와 우리 마음 많이 쓰죠? 예, 저도 즐겨 쓰는 그런 도구인데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운데 잡아가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름대로 비슷하게 와이드 형태로 체크를 해줬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 때려볼게요. 엔터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셀렉트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추가하면은 예, 그 사이에 레이어가 들어가죠. 검정색을 선택하시고 에디트 필로 예, 포그라운드 컬러로 검정을 채워 넣었어요.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좀 퍼지는 그런 효과죠. 예,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부드럽게 OK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예, 위에 있는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조금 내려볼까요? 예, 조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돋보기로 Alt 키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축소를 좀 해줄게요. 축소를 좀 하고요. 그리고 사각 선택도구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넓게 선택해 줄게요. 넓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메뉴 들어갔어. 샐러드에서 모디파이의 패더를 얼마 정도 줄까요? 65 정도로 조금 많이 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조금 뭐랄까 좀 너무 확 튀는데요. 투명도 좀 줄까요? 투명도 주어서 은은하게, 왜냐면 배경이기 때문에요. 검정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해 주시는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원을 갖다가 타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타원 하나 그려줬어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흰색을 한번 채워넣어 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흰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더큰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더큰 원을 하나 그리고 이큰 원을 갖다가요.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딜리트 잘랐어요. 그리고 끝에가 조금 뾰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서 끝에를 뾰족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초승달보다 더 가늘게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오파시티, 얘를 갖다가 조금은 투명하게 살짝 하이라이트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있어야겠죠?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 플립이라는 얘기는요 좌우로 넘기다는 뜻이에요. 예, 플립 호리젠탈 그래서 넘겨줬어요. 넘겨서 이렇게 배치를 잘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예, 좀안 맞다 싶으면요 트랜스폼으로 조금 돌려서, 예, 컨트롤 키를 잡고 눌려서 맞춰줘야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춰줬어요. 하이라이트로 약간은 배경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보도록 할까요? 레이어를 합쳐주도록 하시는데요. 삼각형의 풀다운 메뉴를 눌러서 플래톤 이미지로 레이어를 하나로 다 합쳐줬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미지란 폴더 안에 BG 7번이 있네요. 그러면은 BG 8번으로, 예, 어느덧 예, 8번째 강좌가 시작됐는가 봐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토샵 내려놓고요. 네,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열었어요. 파워포인트 열었으면은 네, 백그라운드 넣어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배경에 누르고요. 배경 서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파일을 클릭해서 내 컴퓨터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뒤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네, 교육안에 파워포인트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BG8번. 네, 다양한 형태의 배경을 우리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면은 얘를 제목을 갖다가 조직 구성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조직 구성. 근데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쓰니 잘안 보이죠? 제가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흰색으로 바꿨어요. 좀 작게 만들어 놓고 두껍게 글자를 만들어 놓고요. 얘를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나름대로 조직 구성이라고. 근데 글자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줄여볼게요. 네, 조직 구성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 입력하세요. 얘는 버릴게요. 딜리트 눌러서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형 도구에서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하나 그리는데, 어떤 박스를 그릴까요? 라운드 사각형 그려볼게요. 간만에.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비비안 포토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위에 카페도 나오고 밑에 사이트 나오는데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쇼핑몰 상세 페이지, 블로그, 카페 만들기, 파워포인트 강의, 일러스트 강의, 포토샵 강의를 갖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툴박스 강의, 예, 기본적인 툴박스 강의부터 그 다음에 기초 강의, 네, 기초 강의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응용 강의,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뭐 일러스트 기초 강의, 포토샵 사진 합성 강의, 그 다음에 일러스트 기초 강의, 뭐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요. 강의 수강하기 클릭해서 가시게 되면은 쭉 목록 나와 있고요.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해서, 예, 화장품 쇼핑몰, 가구 쇼핑몰, 의류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강좌를 업데이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좌는 3,0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3,000개 정도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추가적인 업로드 되는 것들도 볼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이미지도 제공을 해드려요. 홈페이지 만든다거나 디자인 광고 같은 거할때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모델 이미지, 예, 쇼핑몰에 필요한, 예, 모델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요. 모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광고에도, 예,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핑 모델, 그 다음에 추석, 예, 추석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죠. 추석 템플릿 같은 거, 추석 모델 이미지, 그런 것들도 정회원이 됐으면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